3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신 분을 아시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다 이루신 분을 아시다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는 1940년에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이 페니실린은 매독이나 뇌막염 또 폐렴 등을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페니실린 주사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43년에 미국 국립나병연구소에서 답손이라는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약은 얼마나 강한지 나병이 온몸에 퍼져 썩어가는 사람들의 그것을 이 주사를 놓으면 다 치료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면서 그런 전염병들이 이제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전염병과 나병과 같은 온갖 사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가정이 망하고 멸망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만 가지의 죄악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천배 만배 더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 붙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은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곁에 있는 군인들이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의 옷을 제대로 뽑는 모습을 보면서 무자비한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마리아와 군병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 이루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눕시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절정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너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당할 고통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옷도 제비뽑고 간 것도 다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셨어요. 또 한 가지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니까 옆에 있는 군병들이 창에다가 우슬초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 또한 역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 목표와 비전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신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시고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조선 땅에 와서 전하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선의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대동강변에서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찬이송이를 제 딸을 대신 죽게 한다?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요, 용서와 자비의 사랑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이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사랑은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목표와 비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 목표와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와 비전, 그걸 가져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목표와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이루는 것과 같아요. 이러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요셉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게 애굽을 팔렸어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 어린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른 나라에 가서 혼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몰라요. 저 같았으면요.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절대 내가 용서 안 하고 반드시 내가 나중에 그런 기회만 있으면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형님들의 자녀까지 제가 잘 보살피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제가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 진짜. 요새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용서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넉넉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한 위대한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한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누릴 만큼 다 누렸고 성공했고 떵떵거렸고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뤘다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몸에서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속죄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제는 사함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금도 짓고 있는 죄까지도 다 사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하셨다라고.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기죠? 때로는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어때요? 살인하는 것도 같다고 했어요. 또 생각으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했던 것도 실제로 가늠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 죄도요 죄예요. 또 우리가 드러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말과 행동으로 짓는, 의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직접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로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도 죄고요. 행동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 모든 게 다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뿐만 아니라 죄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감정적인 죄가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마음에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가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 말 때문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우린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린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말을 한 사람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마음으로 죽는 것도 죄예요. 그런 감정 속에 있는 거, 두려워하는 것도 그게 계속 지속되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의심하고요, 그런 것도 다 죄로 연관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으로 짓는 죄,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 우리가 마음과 이 감정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돼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 죄사함만 준 것이 아니라 새 생명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집을 아름답게 꾸미려면은 먼저 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치워야 되겠죠? 그런데 더러운 거 이제 다 치웠어요. 근데 너무 뭔가 허전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름답지 않겠죠? 뭘 꾸며야 될까요? 성원쌤이 좋아하시는 디퓨저도 좀 넣고, 그리고 뭐 캘리그라피나 뭐 이런 것도 액자도 좀 넣고, 또 꽃도 좀 갖다 놓고, 뭐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집이 되잖아요. 아름다운 집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사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죄만 사했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를,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딱 한 번 빼고는 한 번도 없어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번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전도하면 달란트를 주거든요. 달란트 전도 왕이 되기 위해서 오락실에 갔어요. 아침에 보니까 친구들 오락실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가지고 야, 교회 가자 하다가 잠깐만 이러다가 같이 구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예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예배 한번 빠졌는데 등불이 오싹하면서 야, 내가 예배를 빠졌어. 저는 충격이었어요. 완전 그때 하루 종일 식은땀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났어요. 엄마한테 죽었다 막 이러면서 그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9시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저녁에 때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거의 죽다시피 맞았는데 그때 이후로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가지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어려서부터 외우고, 왜냐면 달란트도 주니까.
외우고 전도하고 막 달달달달했어요. 또 어머니께서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장 읽을 때마다 100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면 돈을 받으니까 용돈 얻기 위해서 성경 읽고 다 알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왜 몰라요? 믿음의 천국 가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내 안에 생명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요. 제가 청년이 돼서 대학교 때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머리로 다 알았어요. 공식처럼 외웠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 천국에 간다. 다 알았죠. 근데 아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더라고요. 외우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이론적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예배의 즐거움이 있고요. 찬송에 정말로 은혜가 넘쳐요. 그런 게 없으면요 지루해요. 예배가 지루하고 졸립고.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성경에 능통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넣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달달달달 외우고 다 아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외웠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정말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구원을 받습니다. 예배를 안 빠졌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지 마시고 지식으로 믿지 마시고 성령을 받아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경을 이루셨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사랑을 이루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목표와 비전은 뭐라고 했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